그렇군요. 다음 그림에서 9장의 카드를 뒷면부터 1에서부터 9까지 숫자를 각각 적는다. 뭐 그래서 가로 세로에 다른 숫자가 적혀야 된다고 그랬죠.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A에서부터 I까지 1, 2, 3, 4, 5, 6, 5, 6, 7, 8, 9를 쓰는데 근데 이쪽 라인에서는 요 A, D, G는 1, 2, 3을 쓰면 안 되고 요 라인이니까 그 다음에 또 이 B, E, A, B, H는 4, 6을 쓰면 안 되고 C, F, I도 7, 8, 9는 쓰면 안 된다 이런 거지. 또 이쪽으로 봐서도 마찬가지야. A, B, C는 1, 2, 3을 쓰면 안 되고 4, 5, 6은 D, F, D, F, E에는 4, 5, 6 또 G, H, I는 7, 8, 9를 쓰면 안 된다. 그러면 얘를 가지고 한번 샘플로 쓰면 되는 것과 안 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. 그럼 이렇게 돼 있을 때 요 자리에는 뭘 쓰면 안 되는 거지? 1, 2, 3을 쓰면 안 되죠. 그럼 쓸 수 있는 라인은 4에서부터 9까지를 쓸 수 있겠어요. 그죠? 요 A 라인에. 그럼 D에는 4, 6, 4, 5, 6, 1, 2, 3이니까 얘는 7, 8, 9만 쓸 수 있겠네. 3개만. 그 다음에 G에는 1, 2, 3, 7, 8, 9니까 4, 5, 6만 쓸 수 있겠다. 이해되시죠? 자, 이런 식으로 각 자리를 다 정하는 거야. 그러면 여긴 7, 8, 9, 4, 5, 6이니까 1, 2, 3만 쓸 수 있고 또 여기는 I는 7, 8, 9, 7, 8, 9 같으니까 1에서부터 6 여기 중간도 4, 5, 6, 4, 5, 6 같으니까 1에서 3, 7에서 8 이렇게 요 세 라인은 6종류를 쓸 수 있다. 그러니까 뭔가를 정할 때 가장 나중에 정하면 된다.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. 이렇게 세 개밖에 안 된 애들은 선택의 가짓수가 몇 개 없잖아. 그래서 정할 수 있는 가짓수 금방 선택할 수 있는 거야. 자, 여기는 4, 5, 6, 1, 2, 3이니까 7, 8, 9죠. 여긴 어떻게 되겠어요? 7, 8, 9, 4, 5, 6이니까 1, 2, 3이고요. 여기는 뭐 4, 5, 6이 되겠다. 자, 그러면 뭐부터 정하면 될까요? 내가 7, 8, 9 중에 하나 정하고 4, 5, 6 중에 하나 정하고 1, 2, 3 중에 하나 정한다. 그래서 선택의 개수가 적은 쪽부터 미리 정해놓고 많은 걸 뺀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. 자, 그럼 내가 D, G, H를 먼저 정하겠다. 얘들은 서로 뭘 정하는지는 상관없어. 왜냐면 1, 2, 3, 4, 5, 6, 7, 8, 9 서로 다르기 때문이야. 그러면 이 D를 고르는 선택의 가짓수는 3가지, G도 3가지, H도 3가지 이렇게 되겠죠. 그래서 내가 임의적으로 7, 4, 1을 정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그럼 7, 8, 9에서 이미 7 정했고 4 정했고 1 정했으니까 여기선 각각 선택의 가짓수가 2가지씩이겠죠. 그래서 B, C, F는 곱하기 2, 곱하기 2, 곱하기 2 이렇게 선택의 가짓수가 2가지씩 되겠다. 그럼 너 하나씩 지워. 그러면 얘는 8 지우고 5 지우고 2 지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잖아요. 그래서 9, 6, 3이 남았는데 잘 보시면 1에서부터 6 사이에 9, 6, 3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죠? 3, 6 두 가지가 있죠? 그래서 얘는 선택의 가짓수가 두 가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. 또 그러면 3, 6 두 가지니까 곱하기 2 i죠? 이렇게 됐다. 그럼 3을 정했거나 6을 지금 또 뭐가 있어? 얘가 뭐가 남았다고? 3, 6, 9에서 3, 6, 9 선택의 가짓수가 3이나 6 중에 하나를 구해서 뭐 3을 지었다. 근데 6, 9만 남았죠? 6, 9가 남았다. 6, 9. 그럼 여기도 곱하기 2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. 그러면 나머지가 여기가 골라지는 거가 아니구나. 맞죠? 맞네.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. 네. 자, 그러면 여기서 불변하는 것과 변할 수 있는 칸을 생각을 해보자. 세 가지 선택하는 거는 얘는 변하지 않죠? 여기서 두 가지도 변하지 않아. 그지? 문제는 얘네 셋을 정할 때는 약간 고민할 수가 있겠다는 드는 생각이야. 왜냐면 1에서부터 6 범위니까 1에서부터 6 범위니까 얘네가 정하는 거에 따라서 뭔가 조금씩 달라질 거잖아요. 그죠? 여기 4에서부터 9고 그럼 내가 이걸 뭔가를 딱 두 개까지 정했을 때 1에서부터 6 사이에 몇 개가 남겠니? 아, 얘도 불변이네. 1에서부터 6 중에서 3, 6이나 뭐 2, 5 어쨌든 두 개씩 남잖아, 두 개씩. 그죠? 잠깐만. 두 개 남는다, 두 개. 그러니까 얘 곱하기 2까지는 불변하네. 그래, 그럼 여기서는 내가 3이나 6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곱하기 1을 하고 이 중에 하나를 정했어. 그러면 나머지에 하나가 3이고 하나가 9니까 여기서는 정해지는 게 아니구나. 이게 아니다. 여기까지 하면 되나? 3, 9. 근데 만약에 6을 정했어.
그럼 6 정하고 몇이니? 1 그럼 9 3, 3, 6, 9에서 6으로 정했어. 여기를 6으로 정했으면 3, 9 여기는 각각 범위가 다르네. 네,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어요. 그럼 얘 계산하면 어떻게 되니? 9, 3, 2, 7 곱하기 여기는 8 곱하기 2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. 그래서 54 뭐? 왜? 얘 이렇게 해서 54야? 8, 5, 40, 8, 4, 32 320개, 아니 432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. 이해됐어요? 선생님의 답지 풀이랑 좀 다른데 여기를 이렇게 범위를 구해서 곱하 몇 가지 가짓수다 가짓수다 세 보니까 여기는 세 가지 고정이고 여기도 두 가지까지 고정이야. 여기서는 더 이상 여기까지 정하면 얘들은 알아서 정해지는 형태로 칸으로 나와요.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어요.